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응원과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박자와 악보를 못 봐도 악기를 불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 박자 감각도 없고 악보도 잘 못 보고 근데 어떻게 악기를 불지?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악보를 그러니까 볼 줄은 아는데 이게 바로 안 들어오는 거죠. 모음표 이렇게 셀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안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박자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좀 박친 것 같아. 이런 거 음표 정확하게 몇 박자, 뭐 반박자, 몇 박자 쉬고 이런 거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악기 음악은 내가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도전을 해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악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개명 악보죠. 개명 악보가 뭐냐면 일반 악보에다가 이제 개명을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개명을 적어 놓고 또 이 색소폰에 맞게 이 옥타브 표시를 다 체크를 해 놨어요. 제가 이제 그 개명 악보집이라는 책을 지금 현재 5권이 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이 개명 악보를 보고서 색소폰이라는 거를 더 열심히 하게 됐다. 내가 악기라는 거를 처음 색소폰이라는 거를 도전을 해보게 됐다. 내가 악보를 못 봐서 다른 여러 가지 악기를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다 포기했는데 이 개명 악보를 보고 이 색소폰이라는 거를 제대로 해볼 수가 있었고 또 이 색소폰뿐만이 아니라 다른 악기도 내가 배워볼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 개명 악보를 보면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이 개명 악보 밑에다 다 적어 놓은 것만 보면 나중에 음표 하나도 못 보고 계속 그렇게 그려져 있는 악보만 봐야 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악보만 보고 연습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악보를 보기 전에 그 악보를 통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연습이 있어요. 처음에 그 악보에 대한 노래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악보에 대한 그 곡을 개명창으로 읽고 그리고 읽으면서 음지를 누르고 그 악보를 보고 불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악보를 보는 능력이 향상이 되고 또 나 원래 음표 이거 보기 싫어 그랬던 분들이 나 이제 악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내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악보를 보게 됐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보를 못 보게 하는 악보집이 아니고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악보라는 거에 호기심이 생기고 또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음악이라는 거에 호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개명 악보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를 해주시고 정말 많이 이 책이 나갔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책이 언제 나오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만의 악보집을 좀 내달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비싼 금액을 받더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노래만 이렇게 해달라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개명 악보가 되게 인기가 좋고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개명 악보집으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박자를 내가 습득을 하느냐. 박자를 몰라요. 하지만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요. 그럼 듣다 보면 그 들은 음악에 대한 리듬을 내가 익히게 됩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그 리듬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하지만 내가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계속 그 음악을 듣다 보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내가 리듬에 맞춰서 노래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긴 악보인지 모르고 계속 헐거리고 따라하고 내가 연습을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딱 봤는데,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리듬이 이렇게 생긴 리듬이구나 하면서 그 박자라는 게딱 나한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박자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몇 박자인 거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면서 자동적으로 수가 되는 겁니다. 박자를 못 맞춘다고 해서, 박자를 잘못 맞추고 늦어지고 빨라진다 그래가지고 막 구박하고 뭐라고 하고, 이 박자는 그렇게 해가지고 될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연습을 한다면, 이 계명악보집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연주곡을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거를 통해서 또 색소폰 연습량이 많아지니까 훨씬 더 색소폰도 더 잘하시게 되실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또 낙권으로 한 권씩 종류가 5권이 있는데요. 낙권으로 구매하셔도 되고, 5권을 구매하시면 또 할인된 가격으로, 5종 세트 할인된 가격으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신가, 필요하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택배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또 온라인 뭐 카드로 결제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 네이버에다 색소폰 학교 저 위에 적혀져 있는 그대로를 네이버에다가 치셔가지고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받아보셔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색소폰 실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